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폐암은 1998년부터 20년 이상 암 사망률 1위이며 5년 생존율이 최장암에 이어 27.6%로 2위를 기록할 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그 이유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해오염과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영향으로 비흡연자들에게서도 폐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은 1, 2기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꼭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흉부 통증. 폐암 환자 3분의 1은 가슴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며 폐의 가장자리에 폐암이 발생하면 가끔씩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다가 점차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무거운 통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갈비뼈나 흉막으로 전이되면 2차 통증이 유발되거나 물이 차고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들은 기침이 잦은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씩 짜릿한 흉부 통증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얼굴 팔이 붓는 증상. 폐에 발생된 암덩어리가 상대정맥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장애가 생겨 얼굴과 팔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면 가슴에 위치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상대정맥 증후군이라 불리며 혈액순환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체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 섞인 가래. 기침을 하다가 피가 섞인 가래가 보여졌을 때 폐암 전조 증상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에 발생된 암덩어리에서 발생한 출혈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인데 이때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숨찬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 가래가 들끓고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암 혹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쉰 목소리. 쉰 목소리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가 그 원인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폐에 암이 생기면 성대마비가 발생되면서 목이 쉬는 증상이 발생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전체 폐암의 2에서 10%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성대마비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심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침. 폐암 전조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침입니다.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 때문에 발생한 기침으로 착각하고 지나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호흡기내과를 방문해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의 약 70%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고 간접 흡연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도 폐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접 흡연과 실내 공기 오염, 고령화 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